2년 뒤에는 폴더블 아이폰 만나볼 수 있을까요? 더 버지 등 외신이 홍콩 템펑 국제증권 소속 권밍치 연구원의 리포트를 인용해 2023년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점쳤는데요. 아이폰 13의 스펙과 출시 시점도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볼게요. 권밍치 연구원에 따르면 폴더블 아이폰은 갤럭시 폴드 방식으로 펴질 때 아이패드 미니 정도의 사이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보다는 갤럭시 폴드처럼 가로로 접는 방식의 패블릿으로 출시될 것을 시사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는데요. 이 폴더블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는 루머도 나오고 있어요. 애플카에 지친 상태라 믿음이 좀 안 가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또 아이폰 차기작의 예상 스펙도 언급됐는데요. 전작보다 노치 크기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노치 디자인은 디스플레이 일부를 비워서 카메라 등을 배치하는 디자인이죠. 애플은 아이폰 X부터 노치 디자인을 적용해 왔습니다. 노치가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갤럭시와 유사한 펀치홀 디스플레이 디자인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 모델의 경우 120Hz 디스플레이를 채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전 모델보다 더 용량이 큰 배터리를 장착하고요. 충전선 없는 삶을 기대하게 했던 포트리스 디자인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차기작까지는 라이트닝 커넥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만으로 기대를 모으는 폴더블 아이폰으로 3월에 첫 소식 전했습니다. 이번 달도 IT계의 핫한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길 바래요.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